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플레이 및 소감으로 전해드릴 게임 피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블러드 퓨어 아모 앤 스피드입니다. 자, 제목이 특이하죠. 피, 그 다음에 연료, 그 다음에 총알,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블러드 퓨어 아모 앤 스피드. 자, 무슨 게임일까요? 그 아마 제가 이제 침묵 플레이에다 올려놓은 영상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 진행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즐겨보시죠. 자, 존 89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낯선 디자인, 그죠? 뭔가 익숙합니다. 자, 지금 컴뱃 레코드는 지금 현재 21번째 진행했고 267명을 제가 죽였대요. 와우, 언제 죽였지? 자, 일단 가봅니다. 들어가자고요. 자, 우후, 죽이죠? 자,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점프! 들어왔어요. 자, 시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디 있는지 쭉 찾아보고, 이제부터는 피지컬 싸움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게임이 한글이 아니고,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저 여러분하고 같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씨,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찍기 공주. 자, 샷건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날려버리고요. 지금은 피가 없으면 공격을 해서 피를 채워야 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찍기. 뭐야. 자, 오씨, 총알 부족해요. 아, 아우씨, 총알 없어요. 자, 요렇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요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먹으면 능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레네이드 데미지. 자, 퓨어레기, 퓨어리전이죠. 퓨어리전. 자, 인젝터 서브트레인? 트레이너? 이건 뭘까요? 자, 일단은 좀 알만한 거를. 자, 지금은 저격총이에요. 우선 딱 들어가자마자, 어이구, 어이구, 씨. 물러설 데가 없게 만들어요. 자, 여기는 뭐, 요건 뭐죠?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아,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 체스. 좋아요. 요건 뭘까요? 다이아몬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바뀌는데. 오케이. 야, 이건 한글화 좀 필요한데? 오! 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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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자, 뒤로 빠지고, 쭉쭉쭉쭉쭉쭉쭉. 팡! 우와! 개쩐다. 팡! 우와! 자, 치고, 치고, 총알 아껴야죠. 피를 팍팍 모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피가 블러드가 찼죠? 안녕? 니들을 보고 있었단다. 우와. 찍어! 그리고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끝났죠?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저기 오네요. 팡! 찍어! 오씨. 자, 총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요렇게 완전 피칠갑을 만들어 놓고 다음 스테이지로. 스나이퍼 데미지. 오, 레이지 분노. 자, 일단 스나이퍼 좋아요. 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쪽이군요. 자, 또 가는 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요건 뭘까요? 매드키. 아, 회복. 오케이, 이건 능력치고 요건 회복이라 이거죠. 지금 현재는 1분 57초 미션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자, 총알 모아야죠. 오유. 우호호호호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오유, 빨라요.
총알이 없어. 오, 필요 없어요. 빠져 주고 찍어 찍어. 자, 오. 데미지는 좋은데 한 방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좋아. 이야. 빠세. 닥쳐요. 그렇죠? 이야. 나이스. 우와. 뭔가 샷건 데미지 연료 리미트. 자, 일단 연료를 좀 채워보고요. 블러드. 이게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찍기 같은 거 쓸 때 이제 소요되는 이제 어떤 데미지인데, 지금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럼 지금 총알도 충분하고, 3으로 바꾸고, 지금 그러면 능력치로 골라야겠죠? 자, 데미지. 퓨어. 데미지. 예. Yeah. 니들은 다 죽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선생님? 오! 자, 찍었고요. 자, 쭉 돌파. 우와. 자. 어우, 야. 우와, 씨.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피할 수가 없어. 여유있게 대처 자체가 안 되네.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건너야 되나? 능력치를 상식, 올릴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이제 킬수에 따라서 뭔가를 얻는 혜택이 있나봐요. 그쵸?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무조건 계속 도전해야죠. 요! 자, 갑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능력 필요 없죠?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쭉쭉 가봅니다. 자, 내려옵니다. 총알이 너무 부족해요.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많이 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 우와. 우와. 샷건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나이스. 역시 훌륭한 대학단. 일단 충분히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은 무기를 가능하면 쓰지 않는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링 아웃. 내려왔네? 뭐래? 저쪽. 역시 훌륭한 대화수단. 자, 완벽해요. 일단 이렇게 먹고, 지금 스라이퍼 말고, 자, 레이지 Z로 누르면 쓸 수 있는 걸 두 개로 늘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한 그라 좀 해주지. 아이고, 씨. 헷갈려요. 스피드, 크리티컬 찬스. 크리티컬 찬스 높이고. 회복, 내 거 체력은 도대체 뭐야? 블러든가? 아, 일단 고. 해보면 알겠죠. 찍어! 링아. 자, 치고. 자, 어쨌든 총알이 차요, 픽을. 상대방을 죽이면은 총알이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한 상대방들을 괴롭히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잘못 킨 거예요. 이게 레이지입니다. 밀리 데미지, 근접 데미지, 오케이. 밀리 데미지 좋죠. 자, 능력치죠. 데미지. 지금은 샷건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려오는 거 보죠. 자, 밀리 데미지. 애들이 튼튼해졌어요. 내 전략성을 딱 잡고 싸울 수 있는 적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해두는 게 진짜 중요하네.
그러니까 근접, 그 다음에 이렇게 장거리, 아 블러드, 그리고 총알을 어떻게 채울지. 다섯 발이에요 이걸 한 방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거 애들 튼튼한 거 보듯이 얻어 찰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링아웃 같은 거 내려와요 다시. 그니까 어차피 죽여야 됩니다. 펌프 데미지, 그니까 점프해갖고 찍는 건데 그 스페이스 누르고 알트를 누르면 돼요. 샷건 데미지를 높여야겠죠. 자,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죠? 나의 피지컬 따위를 믿지 말고 블러드, 체력 높여주는 거, 데미지. 자, 일단 체력을 좀 높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먹어서 회복해야죠. 그렇죠, 매드케이에 좋아요. 자, 가자. 내려온다. 그렇죠. 자, 맞아주시고요. 지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문제예요, 쏘는 애가. 죽이면 총알이 다시 차니까 쏠지 말고 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너팩 데미지, 그러니까 발로 찼을 때 벽에 부딪히거나 하는 데미지예요. 이건 뭐죠? 일단 너팩 V입니다. V 가서 다시 크리티컬 데미지 아모. 자, 아모 좀 늘리고요. 일단 매드킷. 어우, 부족해.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조심. 천장을 보고 애들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자, 밀어붙이고요. 차고 일단은 날려버리고요. 공간을 좀 벌어야겠죠. 됐어요. 됐어.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와, 씨. 못 버틴다. 다시. 어우씨, 어려운데? 자, 요거는 뭔가, 방법을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킬수를 계속 높이는 과정. 그러면서 어떤 조건들을 해금하고 하면은 뭔가가 열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500명을 죽여야 되는데 500명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수고하는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일단 두 번째도. 오, 공간이. 오, 바뀌었어요.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자, 걸어 차고. 투. 자, 요런 식으로. 싸부작, 싸부작. 아, 이렇게. 오케이. 또 내려와요, 그러면. 오, 굿. 현재까지는 안전. 내려옵니다. 저쪽으로 떨어졌죠. 찍기. 나이스. 죽어. 애들이 튼튼해요.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네요. 좋아. 굿.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찍기! 야, 애들이 너무 튼튼한데? 자, 됐죠? 킥 데미지, 좋아요.
고저차로 인해서 데미지를 없는 건 없어요. 데미지 일단 올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땐 데미지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킥! 일단 적들을 좀 몰고요. 그죠? 킥 데미지가 확 올라갔어요. 확 붙여볼라. 뭐라노? 데미지 안 나올 때는 총알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총알을 채우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총을 난사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훅 찍으면 총알을 확 차죠. 그러면 파. 우와. 그 다음 킥 데미지. 오. 밀리. 어? 밀리? 옵티마이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막합니다. 한글화 좀 해주세요. 데미지 또 올리죠. 저희는 무조건 데미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자, 바로 빡빡. 됐죠? 됐죠? 뭐래? 자, 여기서는 한 번, 그렇죠. 배틀라고 하면, 배틀라면 주워 차는 거야. 이번엔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됐어. 되죠? 좋아요. 그레네이드. 자, 레이즈를 올릴 수 있는 부분 채우고, 지금 레이즈가 거의 안 찼어요. 크리티컬 데미지 또 올리죠. 그 다음에 체력. 됐어요. 좀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은, 와. 우와. 야, 장난 아닌데? 우와. 야, 이거 다 하면 바로 데미지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것들아. 그죠? 차고. 총알 없어. 차고. 놓쳐. 사람 치사해졌네. 와! 야, 이거 점 쏟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야,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439인지에 조금 열릴 건 네 번이나 죽었어요. 샷건 말고 한방 한방 가야 되나? 로켓런처. 자, 로켓런처로 승부수. 해보죠. 자, 일단 반대 지형 열리고 시작입니다. 우선 한 군데 모아놓고. 그렇죠. 뒤에 있었어요. 자, 저렇게 모아놓고 빵. 빵. 죽이네. 어, 위에 떨어진다. 총알. 그죠?
그죠. 아, 이거 나도 데미지를 입으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잘해야겠어요. 샷건 데미지, 슬라이드,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데미지, 샷건 데미지. 일단 샷건으로 다시. 황그라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아. 데미지. 회복은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이쪽 공간은 그나마 좀 싸울만해요. 점핑 공간이라 없죠? 샷건, 오우, 데미지. 어떤 특정 무기의 데미지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군요. 이건 거의 핏뽑기예요. 핏뽑고, 사격. 사격. 이러면 로켓 쓸 필요 없죠. 안녕, 선생님. 그래요. 피, 내놔. 때려. 좀 세게 때렸어요. 세게, 세게. 와우, 콤보 오스. 예. 아, 좋아요. 됐어. 스톰프 말고, 샷건. 그렇죠. 샷건 관련된 건 다 올려보죠. 우샤, 우샤. 우! 데미지. 블러드. 체력 데미지. 그 다음에, 필요 없죠. 이번 판도 그대로 갑니다. 자, 내려와요. 저쪽 천장이에요. 오. 자, 밀어내고, 밀어내고. 자, 여기서는 장난치면 안 되죠. 돌면서, 회전하면서, 회전. 그다가 팍! 푹 차고, 피 뽑기, 피 뽑고, 회전, 회전. 그다음 피 뽑고, 회전. 내놔 피. 그렇죠. 자, 밀리. 자, 밀리. 밀리는 올려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일단 회복부터 하고, 그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살 수 있는지 봐야죠. 크리티컬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컨트롤. 예. 좋아요. 요 공간은 제가 손에 많이 안 보는 공간이에요. 어쨌든. 적들이 어쨌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손에 전혀 안 봅니다. 방금은 때리지 말고 총알을 채웠어야 돼요. 보세요. 쏘는 거 보세요. 이게 잡이 없게 쏘잖아요. 아, 총알. 총알 좀 더 줄래? 그렇지. 이렇게 채우고, 아래쪽에 지금, 저기 있는 애들은 사이좋게. 자, 형님이 총알이 필요하단다. 그렇지. 푸파. 푸파. 하, 좋아. 이런 지형은 좋아요. 이런 지형은 솔직히 말하면 유저한테 유리한 거지. 쟤네한테 로켓 데미지. 샷건. 샷건 계속 올리죠. 어쨌든 샷건하고 관련된 걸 계속 올리는 건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데미지. 자, 무궁무진하게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저쪽이죠. 자, 내려왔어요. 시작이에요. 여기는 5번으로 바꿔서. 그렇죠. 그럼 발로 차고요. 그렇죠. 자, 꺼져. 얘네도 문제예요. 자, 총알. 됐죠? 아, 왜 얘네한테 자꾸 죽지? 아, 쟤네들은 데미지가 너무 선명한데? 그니까 근처에만 닿기만 하면 무조건 공격 자세랑 상관없이 무조건 데미지를 입어요. 승질나는데? 자, 일단 요거 열렸어요. 블러드가 좀 증가해서 500으로 증가했어요. 아, 지금도 이제 어떻게든 얍삽하게
이러면서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고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뭐 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크리티컬 되면 찬스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샷건이 낫죠? 자, 내려와. 내려왔니? 자, 니네들 좀 모으자. 오, 깜짝이야. 자, 모아서. 빵! 아, 이런. 빵! 야, 이건 너무 약하다, 그죠? 이건 뭐 그냥 누가 봐도. 아. 샷건, 총알. 이제 샷건하고 총알 채우, 이 과정은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으니까. 그죠? 이렇게 가고. 자, 라이플 데미지에요. 샷건 옵티마이저. 자, 지금 여기 가서. 지금 크리티컬 찬스, 블러드 스피드 크리티컬 찬스였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요. 이제 여기 원형으로 도는 스테이지. 자, 일단 친구들을 좀 모아야 돼요. 친구들을 삼삼 발로 차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날려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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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아, 굿. 총알 채우고. 그죠? 얘네들은 뭐 이제 뭐 뻔하죠, 그냥 공략이. 얘네들은 뭐 진짜 순발이가 나와도 재석개만 안 맞으면 별 문제 없는. 자, 로켓 그 다음에 요거 일단 가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 자, 아머 스피드. 자, 연사 속도 좋아요. 여기면 괜찮죠. 총알. 자, 차고. 차고. 총알. 총알. 올. 좋아. 애들 없는 데로 가는 거죠? 퀘이크 3 하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게 말했어.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 로켓 밀리 데미지, 근접 데미지. 여기는 모두 올라가면 팍팍 올라가는 재미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이러면은 밀리나 이런 거를 더 쓸 수 있죠. 오케이, 이 스테이지 좋아요. 이 스테이지는 손해가 없어요. 얘는 뭐. 총알, 그렇지. 오, 이거 찍었어요. 약간 후퇴. 일선상의 후퇴. 좀 상황 좀 보고. 조금 더 공략이 쉬운 데를 먼저. 땡겨주시고, 날려주시고, 땡겨주시고. 차주시고. 또 내려올 겁니다. 피해주시고. 하늘에서요, 붉은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주시고. 야, 얘네들도 섞여서 나오니까 피곤하네. 죽어라 좀. 그 인간형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은 어쨌든 타격 모션 때 뭔가가 안 나오면 별 의미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고생할 친구들이 아닌 거죠. 어디 있어? 거기 계시는구만.
그렇죠. 자, 이제 체력 회복 한번 할때 됐고, 먹고. 자, 지금 좋은 게 없는데, 뭐고? 감마? 뭐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피곤할 거예요. 그죠? 크리티컬 찬스. 회복. 좋아. 돌아야겠네요. 자, 계속. 그쵸. 날리고. 자, 저 친구들. 으이씨, 갑자기. 5번. 됐어. 치사하게 싸워야죠. 치사하게. 한 놈씩. 그리고 저쪽에 있죠? 5번. 됐어요. 밀어내고. 그렇죠. 치사해야죠. 이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상대방들에게 내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최대한 치사하고 얍삽하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야, 씨. 굉장히 변칙적인. 자, 날려버렸어요. 드디어 이 스테이지 건넜어요. 그죠? 자, 슬라이드 데미지 필요 없고, 밀리 데미지 높이고요. 오, 야, 씨, 야, 이건, 야, 느낌. 오, 어, 여기 깼나? 어? 데스? 데스라고 한 건 맞죠? 자, 우와, 뭔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디자인이. 크리티컬 찬스, 데미지, 그렇죠. 지금 회복도 괜찮아요. 바로 그냥 가면 됩니다. 자, 내려오세요.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오지 말라고요. 어이구. 오지 말라고요. 진짜 발차기 특집이네. 어쩔 수가 없어요. 치사해도 니들이 참으세요. 일단 얘가 문제예요. 그치? 총알. 그렇죠. 자꾸 까불면 다 날려버릴 거야. 조금 맞더라도. 그렇지. 어디 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스테이지도 제 승리. 치사하게 싸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얍삽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최고인 거죠. 그렇지. 아, 이제 요령을 좀 따지니까 로켓 데미지, 라이플 데미지, 레이지, 로켓 데미지를 일단 체크하고. 오, 갑니다. 길어지고 있어요, 플레이가. 지금 30분째 하고 있네. 파이어, 아머. 자, 아머 올리고, 회복해야죠. 야, 돈 부족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이스. 점프면 차라리 편하죠. 뭐야, 애들 텐트하는 거 보죠. 그렇죠. 자, 됐어요. 못 오거든요. 지금 이제 쏘는 애들, 머리에 있어요. 자, 일단 밀어내고. 지금,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야.
찍어서. 아! 야, 이제 날라다니는 애들 있고. 장난 아니네. 야. 이걸 다 열면 얼마나 강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열려고 차는 게 1000이고, 1500. 이야, 3500. 만든 사람들. 클리어 10스테이지 뭐 이런 거네. 6타임, 1타임. 이런 건 어떻게 여는 거지? 나이트메어. 노멀을 클리어하면 나이트메어 이렇게 열리는구나. 지금 클리어는 단 한 번도 못했다고 나오네. 이야, 이게 뭐죠? 오케이, 다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샷건으로 승부하고 있는데 세팅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데미지, 일단 데미지를 높여요. 자, 내려와 귀염둥이들. 오. 자. 줘. 좋아. 오. 아우씨. 자꾸 미끄러져요. 샷건이 잠깐만 그레레이드가 있나? 없는데? 또 누구 살아있니? 어디있니? 얘들아 어디있는거야? 어디 숨었니? 버그인가? 아니 분명히 어딘가 있을거야. 그렇지. 야 얘기를 해야지. 자, 그렇죠. 샷건. 현재는 조금 초반에는 약간 믿을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크리티컬 찬스. 자, 직선 루트. 자, 이렇게 더블. 좋아. 자, 라이플 말고 스나이퍼 말고 저 레이지리 때는 데미지를 안 입나? 여기 역시 한글이 좀 필요해요. 데미지 가져. 아, 이 스테이지 도는 스테이지에 그죠? 사실상 이게 거의 총알을 같이 쏘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때리는 어떤 액션에 익숙해져야겠네. 그죠? 그러면 총알이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사 한 방 놓고 날려버리고 그냥 팍 차고 팍.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역시 한글이 조금 아쉽네. 이런 게임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는 편인데 한글이 좀 아쉽네. 확실히 한글 안 해주나. FPS 게임 너무 많아. 우리나라 유저들도 FPS 게임을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죠? 한글 하면 어쨌든 판매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나 꽉꽉. 자, 스나이퍼. 그렇지. 그렇지. 자, 총알 없어. 총알 없을 때 수근수근 다가가서. 그렇죠. 와, 저 엇박으로 쏘는 거 보세요. 그쪽으로 피할 줄 알고. 만든 사람이 제법 똑똑합니다. 못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방향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미리.
크리티컬 찬스. 자, 그 다음에 최대한 체력은 아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오이씨 와 이거. 자 됐죠.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조금 여유있게 자 여유있게 피뽑기.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 빵. 야 이건 진짜 의미가 없다. 그죠? 이걸로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뭐, 롤. 샷건. 됐어. 여기만 건너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 데스로 넘어가는 거죠. 데미지. 체력 회복을 좀 해야겠죠? 사실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은 오케이. 그나마 여기 좋아요. 어휴. 찍기.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이. 됐죠? 좀 여유를 벌고 애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자고. 와 안 죽어. 우와 개튼튼. 됐죠? 총알. 총알 채우기. 총알. 자 이제 저기로는 로켓런처예요. 그렇죠. 어찌 할 건데 니들이. 오이 와씨. 억울하냐. 뭐래. 총알 좀 채우자. 됐어. 자 이제 저쪽 아래쪽을 공략. 됐죠? 이제 영혼의 맞다인데. 최대한 그렇지. 그러지. 자 로켓 데미지 아모. 아무 더블 플러스에요. 그러면 이제 채울 수 있는 게 팍 늘었으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고! 데스. 아주 데스. 여기서 파이어 데미지. 이거 회복 안 돼요. 지금 총알을 채워야 돼요. 뭐 해보자는 거야? 이것들아? 자 그럼 나도 씨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이것들아. 우와 애들이 너무 튼튼해요. 우와 우와 씨 와 너무 튼튼한데 일직선에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올 때마다 약간 멘붕 팍 오는데. 야 이거를 깰 수가 없어요.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갖고. 자 이제
탈상 운운의 막판입니다. 정말 안전빵으로 불러내보자고요. 치사하게 싸워서 이기는 거죠. 스피드, 파이어 레프트, 데미지. 남자는 데미지.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세져요. 애비 이거더라. 이게 3단이네. 좋아. 초반에는 샷건이 확실하게 유리하고 중간쯤에는 어느 정도 그 로켓 런처 같은 걸로 해서 크게 잡아내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됐어. 아, 이게 한 그루가 좀 필요한데. 크리티컬 찬스, 데미지, 크리티컬 찬스. 바로 가요. 여기 이제 원형 스테이지, 도는 스테이지죠. 비켜. 차라리 여기서 만나면 편하죠. 이건 멀리 쏘는 거예요. 이게 그레네이드 건물에, 그죠? 그레네이드, 맞네. 이제 알았어. 40 몇 분을 플레이하고 나서 알았어. 됐어. 됐어. 이제는 손에 익은 듯이 근접 사격 먼저 나가요. 어우, 피를 떡칠. 자, 킥 데미지. 너백 데미지. 킥 데미지. 킥 데미지가 올리는 게 낫죠. 바로 뛰고. 좀 자유로워서 좋아요. 크리티컬 찬스. 하나 더 먹을 수 없니? 더 되는구나. 데미지. 더. 아, 이렇게 올려서 가는 거구나. 바보였어요. 한 번만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원형 도는 스테이지에 장풍 쏘는 애들 나오는, 그죠? 됐어요. 켜. 야, 둠, 그, 올웨이즈 원으로 달리는 것 같아. 됐어. 여기 쉽네. 죽어. 이제 잘하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한심하다. 아유, 민망이라. 아니, 두 번, 세 번 되는지 몰랐죠. 대부분 로그라이크가 한 번만 되면 넘어가잖아요. 그, 저는 몰랐던 거야. 샷건 데미지. 선생님, 땡큐 베리, 베리, 감사.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크리티컬 찬스 한 번 더 하면 아무거나 다 있잖아요. 내 픽파이 올리고 이걸 알았어야 돼. 자, 이거 여기는 조금 빡셀 거예요. 자, 일단 최대한 장풍 쏘는 친구들 날려버리고. 아, 얘네가 문제예요. 됐어. 됐어. 아이씨. 됐어. 도장 팍팍 찍어주고 마무리. 깔끔스. 샷건. 자, 일단 저쪽으로 가죠. 자, 2번 다음 스테이지가 그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스테이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 찬스. 씨.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자, 원형 돌기에. 일단은 얘네부터 죽여야 돼요. 쟤네는 필요 없어요. 얘네는 중요한 애들이 아니야. 자, 그레네이드 총알 채우고. 됐죠? 이렇게. 오케이, 완전 이제 손에 익었어요. 완전 기계예요, 기계.
그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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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수월하게 가네요. 샷건 샷건 데미지, 샷건 데미지는 아니고 샷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 필요 없어요. 다 크리티컬 블러드 됐죠? 자, 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모독에 어휴, 너무 많이 맞았어. 됐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터지는 겁니다. 됐어. 짜릿한데. 그레네이드 데미지, 샷건. 샷건은 자꾸 나오네. 그레네이드 데미지, 오케이. 이런 거 하나 정도 좋잖아요. 후아! 자. 체력 회복이 필요하니까, 일단 체력 회복을 먼저 하고. 아, 체력 회복 안 된다. 자, 그럼 마지막 희망을 불살라야죠. 데미지. 자, 여기다 걸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지. 줘봐. 저기 옆으로 쏘잖아. 잔머리로 쏘. 5번 그레네이드 없네. 자, 총알도 없고. 땡큐 땡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시원하게. 그렇죠. 한 놈씩 꼬셔가지고 아작내는 겁니다. 오세요 선생님들. 이봐요, 치사하게 쏘잖아. 아, 엔진 감 잡았어요. 이번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머. 자, 아머로 가고. 아머 빰빰빰빰빰빰빰. 회복해야 됩니다. 매드캣 한 번도 안 썼다. 이렇게 이번에 대라. 으아! 가격이 더 올랐어. 제기라. 자, 이러면 또 승부수 건져야죠. 자, 이번에는 믿고 가봅니다. 아이고! 자,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자, 오지 말고. 그 점프하지 말고, 너도. 자, 야, 어떻게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살았어요. 오케이. 오, 살았어, 어떻게든. 로우 블러드 상태인데. 우와. 발로 찼어요. 떨어졌어. 오, 오케이. 그렇지. 자, 이제. 이거 건널 수 있을 때. 와, 아이씨, 깜짝이야. 선생님? 우와, 죽을 뻔했다. 선생님? 우리 캄 하시죠. 오씨. 총알 주세요. 총알. 우와, 씨. 치사하게. 총알. 아, 됐어. 오, 어떻게든. 오, 여기도 급고. 그레네이드. 아. 자, 그레네이드. 일단은. 이따가는 폭발하는 거 하나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면은 다이아몬드가 부족해갖고 아마 회복이 안 될걸요. 아, 야, 이 재고가. 데미지. 그래, 믿고 이제 가는 거지. 자, 일단 소감을 좀 정리를 미리 할게요. 자, 안 그래. 자, 내려오는 거 보고. 어떻게든 버텼어요. 어떻게든. 하지만 위에가 있어요. 날라다니는, 어우, 이 직선 스테이지 너무 힘들다. 진짜, 재밌는데, 아유,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요구하는. 아,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이씨, 862명, 1시간 12분 달렸네요. 90개, 이제, 섹터를 통과했고, 그죠? 총 8번 죽었어요. 23번까지 능력치를 올린 것 같습니다. 오, 아이템 팩 하나 열렸어요. 아,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또 열리는 게 있구만. 아, 재밌는데? 아, 근데 한글 좀 해주지. 자, 옵션을 볼까요? English, Japanese. 요거밖에 없어요. 아쉬워. 그죠? 자, 비디오. 아, 모션 블러도 넣을 수 있고. 300프레임까지. 굉장하네요, 인풋도. 인풋이나 이런 거 세팅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손에 딱딱 붙게 하는 것 중에서,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F가 아이템 줍는 건데, F로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긴 재장전이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아마 그 R로 슬라이딩이나 아니면 점프해서 찍는 거를 R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바꿔갖고, 한 손에서 이쪽에서 Alt나 컨트롤을 안 누르는 방향으로 제가 볼땐 세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소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느 순간 막 죽이다 보니까, 배 사륙을 즐기다 보니까, 네, 어느새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 이제 블러드 퓨얼 아머 스피드는, 네, 어떻게 보면 둠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감 즐기는 어떤 이런, 그러면서 로그라이크성을 가진 FPS 슈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밖에 없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성장 요소도 굉장히 다양하게 메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수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능력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텝업이 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면, 물론 2500명 죽여야 되는 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능력치를 해금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재미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바꿔가면서 싸우는 어떤 느낌.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접과 장거리, 그러면서 회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슬라이딩 같은 스킬이나 점프하고 나서 이제 발차기나 찍기, 이런 기술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만의 콤보나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잠깐 나가서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다 더미들이 나오는 트레이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뭐 찍은 다음에 발로 차서 날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튜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은 초반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점프, 2단 점프까지 가능. 그다음 대쉬. 이 대쉬는 사실은, 저는 사실은 크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도망가는데 막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적들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 돌아가고 찍고 발로 차서 날려버리는 이런 식. 찍고 발로 차는 이런 식의 콤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총알 충전하면서 때리고 런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초반부터 익숙해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른쪽 버튼이 없습니다, 쓰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옵션에서, 인풋에서 보면은 오른쪽 버튼으로 쓰는 기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오른쪽 버튼을 킥으로 한 거랑 아니면 근접으로 하거나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인풋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금 근접 공격이 E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바꾸고 지금 E로 돼 있는 거를 소위 말하면 이제 점프하고 나서 공격하는 걸로 바꾸면 되니까 알텐데 지금 어딨나요? 스톰프를 E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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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자,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하나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노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프 찍고 바로 찍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은 사실은 게임을 좀 많이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그냥 가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차버리면 되죠. 차고, 2번으로 해서 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스토핑은 정말 쉽게 쓸수 있으니까, 완전, 지금 플레이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하면, 저는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핑 데미지가 좋아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반차기에 비해서는. 밀리 데미지 올리면 이제 스토핑 데미지 다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즐기시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접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바꿨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팅 부분을 아예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총알을, 이것도 어차피 근접이라 총알을 먹게 돼 있네. 그죠? 아니구나. 총알은 안 차네. 피 뽑는 것만 총알이 차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은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게임 한번 꼭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 영상 공략 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